우리 같은 투자자들은요, 이런 거를 보면서 현혹되면 안 돼, 이 상황에. 살짝 움직인 것 같지만 다시 떨어질 거예요. 최고가다, 신기록이다. 그러면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요. 부동산이 뭐 난리 났다. 너 지금 안 사면은 뭐 곧 거지 된다.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. 광교 S클래스 같은 경우 21년도에 18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거기 어때요? 강남의 이 원베일리 100억? 과연 지금도 100억인가? 안녕하십니까, 설마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그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100억의 거래가 되면서 최근에 이목을 끌었던 반포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자, 올해 1월에 이 아파트가 100억에 거래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. 100억이라는 이 압도적인 숫자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끈 진짜 이유도 따로 있었습니다. 원베일리가 거래되기 바로 직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요. 1월 3일 날 완화책이 나옵니다.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완화 플러스 100억 아파트 거래,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, 드디어 시장이 움직이고 이제 부동산이 뜨나 보다. 기사도 많이 뜨고요. 막 얘기가 분분했어요.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반전이 발생합니다. 그 거래가 뜨고 나서 한 3, 4개월 후에 4월 19일 날 이 거래가 취소돼버리는 거예요. 취소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진 않았어요. 그냥 취소.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한순간에 싹 바뀌어요. 이게 지난 2, 3년 동안 비일비재했던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. 최고가의 거래를 찍고 거래 신고를 해. 그리고 거래를 취소해버려. 그러면 거래 취소한 건 안 보입니다. 거래가 된 것만 사람들 눈에 보여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 봐라. 이것도 가격 끌어올리기 아니냐? 라는 의혹이 확 생긴 거예요, 이게. 그러면서 관련 기사도 엄청나게 나옵니다. 뭐 거래 끌어올리기였다, 위장 거래였다, 허위 거래 아니냐, 막 이런 얘기들. 그러다가 또 구청에서 반박 기사가 나옵니다. 아, 이거 사실은 정상적인 취소다. 거래 내역이 바뀌었다. 바뀌어서 취소한 거다. 정확한 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. 왜 취소됐는지, 가격이 바뀌었는지, 매수인이 바뀌었는지,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는지, 새로운 거래가 올라와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요. 올해 2월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었어요. 바로 광교, 수원 광교죠. 광교 신도시. 광교에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. 광교 호수 있죠. 호수가 주변에 중흥 에스프레스라는 아파트가 다 있어요. 21년 8월 달에 18억의 거래가 딱 돼요. 역대 최고가, 신기록. 그러다가 이게 1년 반 지난 작년 12월 거래 취소가 돼요.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. 야, 이거 집값 띄우기구나, 허위 거래구냐, 저거 조사해야 된다, 부동산 중개사 다 조사해라, 이런 식으로요. 온갖 의혹이 불거졌죠. 진짜 이게 거래가 난리가 났었거든요. 아니, 광교가 18억이란 이러면서. 근데 이 사건도 반전이 있습니다. 이게 알고 봤더니 정상거래예요. 허위거래가 아니야. 집값 띄우기가 아니야. 정상거래예요. 이게 이제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. 계약을 21년 8월달에 해놓고요. 잔금을 길게 잡은 거야. 거의 2년. 그러니까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2년 후에 치를게요.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왜냐? 매수인이 이제 광교에 있는 아파트 살라고 중 S클래스를요. 18억에 딱 계약을 했어요. 그리고 잔금을 2년만 기다려주세요. 2년 후에 잔금 치를게요.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. 이렇게 길게 잡는 게. 근데 아예 없지도 않아요. 뭐 계약이야. 당사자 간에 합의하기 나름이니까. 뭐 서로 오케이 좋아요. 그럼 2년 후에 하세요. 그래가지고 잔금을 2년으로 잡아놓고 이 매수인이 동탄에 아파트 하나 더 있었어요.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한 건데 동탄 아파트가 2년이 지나야 비과세인 거야. 양도세 비과세. 아시죠? 여러분들 양도세 비과세? 그래서 그거를 팔면서 그 돈 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길게 잡아놓은 건데 계약한 시점이 21년 8월입니다. 자, 22년이 됩니다. 22년 여름이 지나요. 뭔 일이 생겼죠? 집값 폭락. 집값이 막 떨어져요. 동탄 아파트를 팔려고 했는데 애초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한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. 그거 팔아가지고는 광교 거에 잔금을 못 치러. 단순히 잔금 미납인 거예요. 여러분들 경매하시니까 많이 아시죠? 내가 계약금 벌었다가 또는 보증금 낮춰받았다가 잔금 미납하면 그 계약금이나 보증금 어떻게 돼요? 예, 그냥 몰수당하는 거잖아요. 광교 아파트를 파신 분은 못 팔았지만 계약금은 먹었다. 매도인 개꿀? 개이득일까? 그건 모르겠습니다.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판 거니까. 즉 광교 이 아파트도요, 18억에 거래됐잖아. 18억에서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어쩌면 그걸 샀었어도 문제인 거야. 앞서 이 두 사건, 반포레미안 원베일리나 이 광교의 중 에스클래스나 두 건 다 거래를 했다가 취소합니다. 그 바람에 집값 띄우기 아니냐? 라는 의혹을 받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상 거래였었어요.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요, 이런 거를 보면서 현혹되면 안 돼, 이 상황에.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하지만 결국은 거래를 못한 겁니다. 왜? 사놓고 보니까 가격이 빠진 거야. 가격이 빠져서 잔금을 못 치러. 보통은 이제 거래가 되고 최고가다, 신기록이다. 그러면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요. 부동산이 뭐 난리 났다. 너 지금 안 하면은 뭐 곧 거지 된다.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. 그런데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자, 이런 얘기입니다. 광교 S클래스 같은 경우 21년도에 18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거기 어때요? 강남의 이 원베일리 100억? 과연 지금도 100억인가? 그 넓은 세대 중에 딸랑 두 세대밖에 없는 거야. 특이 케이스입니다. 그것만 가지고 가격이 뜬다? 부동산이 오른다? 상승기다?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. 지금은요, 제가 보기에 현 시장은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. 농구공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땅 떨어지면 바닥에서 퉁퉁퉁 튀는 느낌이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월 2월 달에 거의 최저점을 찍고요. 지금 3, 4, 5월 오면서
보면서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요 다시 빠질 것 같아요. 회광반조라고 하죠.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게 타오르는 현상.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하고 들어왔어. 살짝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시 떨어질 거예요.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요 투기지역 해제되면서 신고가 시 거래됐던 거 싹 다 전수조사했는데 한 86건 정도가 집값 띄우기로 의심된다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집값 띄우기처럼 막 거래해놓고 아닌 거야.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도 거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 지금 그런 시장 아니니까 조심하자. 이게 아마 지금 올해 6월 7월쯤에 발표날 것 같아요. 그거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. 늘 말하지만요 투자자들은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. 지금 시장 섣불리 막 들어가지 마세요. 조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. 그런 거 아닙니다. 내가 찍었다가 가격이 아니네 포기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. 시장은 아직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거다.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요 지금 이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. 이제 올해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죠. 분양가가 19억이었는데 그게 역대 최고가라고 막 되게 말이 많았던 곳인데 그 동네 시세가요 거기 뭐 아리팍이나 퍼스티지나 이런 애들이 막 30평대가 30억씩 가 분양가로는 10억이나 샀어요. 그래서 아주 난리 났던 곳인데 이 베일리가 뭔 뜻인지 아세요? 이 아파트에 붙은 이 베일리란 뜻. 요즘 레미안 아파트 뭐 그냥 레미안이면 되지 왜 자꾸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. 또 더 붙여 자꾸만. 그 베일리라는 게요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성주들이 사는 성 나오잖아요. 성 마을이 있고 마을 가운데 언덕 위에 성이 있잖아요. 그 성 안에 또 가운데 정원. 그러니까 성 중에서도 중심부. 정말 이게 위치가 딱 기가 막히게 좋아요. 신반포역에 구로터미널역에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은 거기다 강남학군이죠.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이번에 취소된 거 그 아파트 평형대가요 이 전체 세대에서 딸랑 두 세대밖에 없는 전용면적 60평이고요 분양면적이 82평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59억이었다고 한다. 입주권이 진짜로 100억이 거래된 거라면 부럽긴 한데요.